뉴스워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해야 법시지가 받았습니다. 강석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흑야의 옵병작전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국조선은 즉각통일과 정권 유지를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법과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북조선 여행이나 사업 혹은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특히 북조선에 오가는 기회가 있는 교포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할 이야기가 바로 북조선의 옵병 작전입니다. 다른 말로 시야 튕기 작전이라고도 하는데, 국내외 정치인, 언론인, 사업가, 유명인 등을 초청한 뒤 옵병 작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와샤다 대학의 북조선 권위자 시게무라 교수는 일본 정치인을 언급했습니다. 평양 숙소에서 사흘을 마치고 나오자 나체 여성이 방에 있었다. 북한의 작전이 명백하다. 이들 여성이 아이를 가졌다. 인사들이 호텔 침실에 있을 때 비디오를 찍은 걸 알고 있고 협박수단으로 썼을 것이다. 국의대학 요이치 시마다 교수는 일본 사회당 의원과 요미우리 신문기자가 북조선에서 여성을 이성시킨 사실을 일본 정보당국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북조선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일본 사회당의 경우 어느 가운데 북조선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자식까지 뒀다는 정황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북조선 고위층이었던 탈북신 장진성 씨는 시아신기 작전에 넘어간 인사가 수십 명이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을 자주 방문하는 인사들은 통역이나 보조원 등으로 배신된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쌓게 되는데 이들이 모두 공작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공작원으로 키워집니다. 장진성 씨는 북한의 정권 유지를 위해선 금기가 없다. 시아신기 공작은 그들이 저지를 수 있는 일 가운데 아주 사소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서구 백운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문재인 김정은의 3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때 재벌기업 총수까지 동행시켰다. 경제 난국에서 헤어나르는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다. 그런데 평양발 보도로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기사 하나가 매우 재미있다. 이재용, 구강모, 최태원 등 4명이 호텔에 한방에 모여서 담수하면서 밤을 새웠다는 보도였다. 각자 배정된 방에서 따로 지내지 않은 것이다. 옵병 작전을 경계한 것이 아닐까요? 전후 사정에 비춰볼 때 자신의 기업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노력이다. 바로 옥류관 정신행사 자리에서 북한 이성근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불쑥 일어서서 정식하며 우리 경제인들에게 아니 냉미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라고 핀잔을 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 정권과 경제협력 사업이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 일찍이 1984년 김일성은 파병법을 제정해서 조총련 기업들의 투자를 대거 유치했다. 모두가 투자만 날리고 철수하였다. 조총련계 1위 기업 모란봉그룹의 정진식 사장이 북한 당국이 약속을 안 지켜서 사업이 실패했다고 항의하자 도대체 계약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당시 하병총영사 이사장으로 나중에 경제부총리가 된 김다현이 계약은 가격이 아니냐고 엉뚱하게 답변하였습니다. 북한에서 시장 경제를 가장 잘 안다는 김다현마저도 약속은 짓게 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북한의 김씨 세습 정권은 약속을 안 지키고도 전혀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 괴뢰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군사 문제에서도 약속 위반을 될 수 없지 않게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 집권에 걸려들면 누구든 회감 망신하기에 십상이다.
김대중이 대통령 취임 후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막대한 헌금을 지원하였다. 이때 끌어들인 것이 현대의 정주영이었다. 결과는 현대 아산의 파산과 후계자 정봉헌의 자살인지 썩은 차는 불행이었다. 원래 김대중은 삼성을 먼저 끌어들이려 설득하였다. 그때 삼성은 외부경영 규모가 과장 한 사람 몫에 지나지 않아서 본격 진출할 시기가 아니라고 현명하게 피했다. 그래서 지금 압박을 받던 현대그룹이 급속 달려들어 소 500마리의 방북을 뚜렷한 금강산 개발 사업을 벌렸다. 그 과정에서 금값 5억 달러 불법 송금으로 혼용을 치렀다. 그것에 걸리지 않은 삼성은 아직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보면 된다. 교역 개방을 하지 않는 북한 땅에 대규모 투자를 할 리가 없다. 우리 같은 약속으로 욕하더라도 속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된 대기업이라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칫 함정에 말려들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북한의 꽃뱀 작전이다. 북한의 꽃뱀 작전의 재물들은 우리 주위에 이미 너무도 흔하게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일본 사회당 인사, 미국 내 한인 목사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북한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시기에 찾아진 방북자들 가운데 많은 인사가 걸려들었다. 북한을 방문하기 전과 후에 은행에 크게 달라진 인사들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언론인과 종교인들이 가장 눈에 띈다.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피해가 심각하다. 현지의 신문화, 개신교 목사 중에 방북했던 자들이 갑자기 침묵적인 발언을 하는 배경에는 꽃뱀 작전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촛불 영화에서처럼 민계 공작에 걸려들면 촬영한 비디오를 흡사가 올때 누구도 거절하기 힘들다. 특히 급력과 절제가 생명인 종교인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설사 양심의 가책을 느끼더라도 사실관계를 고백하는 순간 사회적 생명 끝나버린다. 또한 같은 수법에 걸린 동료 성직자가 수백 명 이상일 때는 극소수의 양심 인사를 오히려 헛소리라고 뒤집어 씌우기도 한다. 한번 걸린 함정에서 좀처럼 헤어날 수가 없다. 그러기에 그들은 북한 정권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촉구하기도 하고 반미 활동에 앞장서는 것이다. 문재인의 친북 정책을 지지하는 것도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대표적인 성직자 집단이 정의구현 사재단이다.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 대수처는 2020년 12월 10일 성명을 발표하여 사제들의 죄악상을 아래와 같이 고발하였다. 2000년 6월 13일 교순이 리튼의 교통사고 사망을 반미운동으로 이끌었다. 2003년 11월 3일 사제 103명이 북한을 다녀와서 칼기의 테러범 김현애가 가짜라고 북한 편을 들었다. 2008년 사제 96명이 북한을 다녀와서 광우병 폭동이 앞장섰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을 조작극이라며 북한에 면죄부를 주도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폭격에 대해 박창신 신문은 NNL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에서 봐야죠. 그게 연평도 폭격이라고 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미국 잠수함이 고의로 침몰시킨 것이라며 촛불 시위를 선동하였다. 2015년 11월 24일 정의구현 사재단 대표 16명이 북한을 다녀와 민노총과 폭동을 일으켜 경찰 129명 부상, 경찰에서 52대 장비 231쯤을 파손했다. 그들은 천성산 터널, 제주 해군기지, 사대강, 밀양 송전탑, 평택 미군기지, 사드기지 건설 반대 집회 등 해남마다 개입해 공사 방해 갈등을 부추기고 전력 질서를 낭비해야겠다. 그들은 북한 정권을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고 북한 동포와 탈북 동포를 위해 촛불을 든 적이 없다. 2019년 9월 30일에는 2270명 정치 사제 수도자들이 조국 지지 선언을 했고 2020년 12월 7일에는 3948명 정치 사제 수도자들이
문재인 비리 파헤치는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희곡선을 외쳤다. 이렇게 해악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평양 꽃뱀 작전에 걸려 국익에 반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 성직자들의 사실관계는 밝게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추정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한반도가 통일되어서 평양의 비밀 무수고가 열릴 때 그들의 국익 훼손 반대 행위는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들은 한반도 통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선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북조선 정권이나 그를 돕기 위한 중국 인사들의 덫에 걸려 권력을 채우지 않도록 온 국민의 눈을 부릅뜨고 지켜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익을 위한 일입니다. 2000년 8월 11일, 김대중이 46개 언론사 사장들을 김정일에 보냈습니다. 갔다 오더니 모임과 보도에서 북조선에 대한 태도가 깍듯해졌습니다. 북조선의 약점이 보도되지 않았고, 적장의 수기에 대한 존칭도 깍듯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자재의 80% 정도가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북조선과 충성작정서를 썼습니다. 또한 작은계에서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 북조선에 갔는데 모든 남성들에게 북조선에다 한 사람씩 할당하고 강제로 방에 밀어넣습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온 한 사람이 자기는 성기능 장애자라고 속여 안심의 몸을 했다고 합니다. 모임을 가면 요즘 몇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당한다고 합니다. 언론인과 종교인의 북조선 방북 전후 언행이 크게 달라진 인사들은 특히 의심해봐야 합니다. 평양 꽃뱀 작전의 전모 밝혀내기가 쉽지 않지만 통일 후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 반대 경위 밝혀질 것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익 보호 위해 기업인들이 북한의 꽃뱀 작전에 말려들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줘야 할 것입니다. 북조선은 꽃뱀 작전으로 남북의 친북, 종북 세력을 북조선에 묶어두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왜 친북, 종북 세력이 틈만 나면 북조선으로 달려가지 못해 몸부림치고 북조선에 갔다 오면 처벌을 받고도 왜 다시 북조선으로 가지 못해 안달하는지에 대한 해답일 것입니다. 북조선 여성과 그 사회에서 낳은 아이를 보기 위해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밀북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밀북 가지 않으면 당신의 불륜 현장을 찍은 테이프를 당신 집으로 보내겠다거나 남한 사회에 폭로하겠다는 온갖 협박에 못이겨 감옥에 갈 각오로 북조선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남북 대화나 평화 통일을 내세워 평양에 갔던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대학 교수, 문화예술인, 사업가, 신부, 목사들의 한둘이 아닙니다. 이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고도 때만 되면 북조선의 대한항공 폭발을 부정하고 북조선의 연평도 폭격을 옹호하는 언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북조선을 전하던 사람들 중에 북조선의 3대 세습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혹시 북조선의 꽃뱀 시야시키 작전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북조선을 방문한 뒤 급격히 친북 성향을 보이는 외국인,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방북 이전에도 그랬던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도 태도를 바꾼 사람들은 민기에 걸려들기 때문이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뒤몇 개월 뒤에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온갖 협박을 합니다. 정신이 내기는 북조선의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포용 정책을 옹호하고 대북 원조를 올리도록 독려합니다. 기업인에게는 북조선 회사들과 합작 사업을 벌이거나 투자를 늘리도록 하며 언론인들에게는 긍정적인 기사를 쓰라고 하며 종교인들에게는 자선단체를 통해 돈을 보내도록 합니다. 이 침략은 김정일이 구상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김정일은 이렇게 해서 태어난 호남 아들이
사실상 인질로 잡혀 있는 특수구역이 있습니다. 이 호네라들은 엄마와 함께 담으로 둘러싸인 주거단지에 삽니다. 노동당 작전부 소속 9.15 연락사호의 관리 아래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백인, 흑인, 남미, 중동, 동남아 등의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직접 공급해 줍니다. 이것은 볼모 호가마를 노린 것이 아니라 외모와 피부색은 각양각색이면서도 북조선에서 태어나 극도로 중성스럽게 키워진 이들을 세계 곳곳에 정식으로 침투시키는 이중 목적으로 이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가 혹시 국내에는 없는지 안보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 중에 꽃뱀 작전에 걸려 얼음을 타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따만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더 이상 정부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발생 대책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회담 장소는 판문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북이 북조선을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당일 복귀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북조선 러시아는 일행이 모두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하도록 하며 복귀한 사람에 대해서는 마약 검사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북조선에 갔다 온 사람들 중에 대북 발언을 갑자기 중단한 사람이나 또는 북조선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없는지 눈여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조선의 영적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비겁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할 원수와 대적해야 할적 그리스도는 그거는 다른 것인데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즉, 도와주고 살려주고 지원해야 할 형제와 형제를 사칭하는 악마와는 다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조선의 정권은 마병석이요 귀신들의 처소이며 하나님을 참칭하는 적 그리스도 정권으로서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조선의 우상 정권이 속히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놀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해 주시고 북조선의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가진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들을 극치게 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보아와 가부를 돌보시며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 어둠의 세력의 진들을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의 경계를 무뎌져 가며 정체적인 혼란을 겪게 만드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악습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악과 타협하지 않으며 삶의 현장에서 정직과 성실을 향하는 성도들을 유도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의 양심과 법치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